아, 어떡하지? 아, 뭐부터 알아봐야 돼? 아, 그건 또 어디에 물어봐, 진짜. 깜짝이야, 누구세요? 제 도움이 필요해 보여서요. 누구세요? 정했나요? 대체 뭘요? 지금 당장 버스 타고 여기로 가세요. 예? 여기가 어딘데요? 화성암벽 추모공원. 제가 거길 왜?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얼른 가세요. 아니, 대체 누구신데 이러세요? 시흥 시민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는 장례 지도사입니다.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니, 죄송한데 혼자 처리할 수 있으니까 제발 가세요. 뭐? 그렇게 멀리 가야 된다고? 내가 알아볼 테니까 일단 끊어봐. 화장하려면 수원이나 인천으로 가야 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테고. 아, 통화하는 게 들렸나요? 높. 시흥이는 화장시설이 따로 없어 원정 화장으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불편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심지어 장례는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한대요. 걱정 마세요. 장례부터 화장, 공항까지 한 곳에서 원스톱 장례가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에이, 그런 곳이 어딨어요? 에이, 그런 곳이 어디 있냐면 여기요. 여기가 어디예요? 바로 약 30만 부지의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된 한백추모공원. 와, 엄청 크네요. 5만여 개에 달하는 봉환시설과 자연장지, 화장로 13기, 장례식장 8실까지 각종 장사시설과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 한 곳에 있다고요? 그럼요. 장례식장, 화장시설, 봉환시설, 자연장지, 유택동산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사실. 아, 뭐 좋긴 한데 이용료가 엄청 비싸겠죠. 너? 오히려 다른 곳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아, 정말요? 아, 그럼 누구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시흥시로 주소지가 되어 있던 사망자는 언제든지 이용 가능하죠. 그거 할인 조금 해주고 저렴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No, no, no problem. 타 지역 시민은 이용 가격이 100만 원인 대비해 시흥 시민은 6분의 1 가격인 16만 원으로 화장장 사용이 가능하다는 사실! 네? 정말요? 뿐만 아니라 시흥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는 화장장 사용료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시흥 시민은 한백산 추모공원 내 공원당을 5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요. 와, 진짜 저렴하네요.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비용 걱정은 이제 그만! 비용뿐만 아니라 봉환당에 안치할 경우 15년간 연속으로 이용 가능하니까 얼른 신청하세요. 15년간 쭉? 물론이죠. 필요시 1회에 하나요. 연장도 가능합니다. 와, 그러면 30년 동안 안치가 가능한 거네요. 저렴한 가격에 이용 기간까지. 유족들을 이렇게 생각해 주다니. 아, 근데 시흥시에서는 왜 장례 서비스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마지막 복지는 장례니까요. 시흥시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죠. 아, 좋긴 한데 이 추모공원이 아까 화성에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시흥에서 차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추모공원이 시흥에 있는 것도 아닌데 진짜 시흥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 맞나요? 물론이죠. 아, 막상 신청하면 이거 얼마, 저거 얼마 조건 달면서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노! 시흥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거리도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긴 한데 아직도 고민되세요? 아무리 가깝더라도 아버님 장지는 시흥에서 하고 싶어서요. 그런 거라면 걱정 NO NO! 사망일 기준 3개월 이상 시흥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망자라면 시흥 정황공설묘지도 이용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요? 아, 보고 싶을 때 바로 찾아뵐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네요. 보고 싶어도 멀리까지 찾아가야 했던 유족들의 마음 100번 이해합니다. 아,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 그 이용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화장장은 이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봉환당은 한백산 추모공원으로 전화 상담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상에 형제도 없이 혼자 막막했는데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시흥시 덕분에 좋은 곳으로 잘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나긴 헤어짐에 아쉬움이 없도록 시흥시는 고인과 유족들을 조용히 돕겠습니다.